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? 생활고에 시달려서 삶이 더 어려워질 겁니다. 이미 어려워졌고요. 또 야근하고 부업을 늘리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이놈의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? 세상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. 세상은 무서운 곳이다.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. 사람을 의심해야 된다. 뭐 이러한 생각들을 안할수 없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지금 살아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을 겁니다. 많이 힘들 거고, 많이 어려울 거고, 그 쇼크에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을 거고, 울었을 거고, 하늘을 바라보며 멍한 표정을 지었을 겁니다. 절대로, 절대로 극단적인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냐? 남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, 내가 뭔가 잘못된 생각을 했던 건가?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나? 억울하다. 원망스럽다. 이런 생각들을 분명히 하게 될 겁니다. 당연한 거죠. 그런 마음을 갖는 건 당연한 겁니다. 이래저래 정신적 건강도 안 좋아지고, 뭐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도 있고, 가정 불화도 생기고, 이래저래 많이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질 겁니다. 전세사기 피해자인 뭐한 분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도 한답니다. 주된 직장에서 일을 하고 또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이러면 빡빡하답니다. 퇴근하고 난 이후에 또 재빨리 편의점에 가서 일하러 가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거죠. 본업으로 버는 200만 원으로 생활비 사용하고 부업으로 시작한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이자 갚는 데 쓴답니다. 전세사기 피해금으로 5,840만 원을 잃게 된이 부부는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모아보려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모이는 돈은커녕 이제 다 빨려 들어간다는 거죠. 씁쓸하답니다. 인천 미추홀구에 전세 사시는 분들 삶이 어떨까요? 뭐 재산도 잃고 빚도 더 안고 이래저래 충격이 아마 엄청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에서 벌어지는 자산 관련한 일들, 크고 작은 일들이 엄청나죠. 은행에서 건유해서 뭐 펀드라고 해가지고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는 뭐 ELS니 뭐니 이래서 손실이 엄청나게 많이 날수 있는 원금 보장이 안 되는 그런 투자 상품. 되돌아보니까 뭐한 푼도 안 남아있고 거의 빵원에 가깝게 돼 있고 창고 있는 직원은 바뀌었고 나이가 들어서 노후에 조금 더 여유 있게 살아보려고 들었는데 뭐 사실상 당한 거죠. 사기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그 노인에게는 사기하고 뭐가 다르겠냐라는 겁니다.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 사기 저럴 줄 몰랐다. 뭐 너도 나도 그 지역에 뭐 집주인이 자산이 엄청 많다라고 하니까 믿었다. 뭐 이런 것들인 거죠. 사실상 정부가 저러한 전세 사기를 방치했다. 판을 깔아줬다라고 보는 게 거의 맞는 거죠. 문재인 정부 때 전세 대출을 5억이고 7억이고 8억이고 미친 듯이 해줬잖아요. 그리고 뭐 전세 보증해주고 이러니까 사기판이 아니 그냥 형성이 된 거죠. 게다가 전세 사기를 친 가해자들 뭐 어쩔 수 없다. 집값이 그렇게 떨어질지 몰랐다. 이런 얘기로 어버버거리고 정관예우 변호사 사면 거의 다 무죄로 풀려나고 뭐 집행유예 이런 걸로 풀려나니까 그냥 돈 써서 그냥 재판을 개판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. 이게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들만 억울한 거죠. 이태원의 압사 사고 당해서 세상을 떠난 청년들. 뭐라 그럽니까? 거기 왜 가냐고.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또 뭐라 그럽니까? 네가 멍청하니까 당한 거다. 이런 얘기들로 막말을 합니다. 대한민국에 그런 막말로 이제 남들을 공격하는 놈들이 너무도 많죠. 참 씁쓸합니다. 앞으로 댓글들 써서면 댓글이나 아니면은 뭐 이래저래 막말하는 놈들 다 이제 강력하게 처벌해가지고 쳐내야 됩니다. 안 그러면 사회가 안 나아진다라는 겁니다. 전세사기 피해자들 뭐 삶이 엄청 힘들 텐데 피해자들이 배달 대행하고 대리운전 뭐 이런 쪽으로도 많이 뛰어들었다고 합니다. 물리센터를 다니는 일도 있고 뭐 아이가 어려가지고 돌볼 손길이 필요한데도 어쩔 수 없이 돈 때문에 일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.
평생 모은 돈 8천만 원. 한순간에 날아가니까 상이 억울하다라고 얘기하죠. 인천 뮤추얼 쪽에 전에 들어가신 분들 대부분 다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력 있는 분들이 아닐 텐데, 그런 분들이 참 저렇게 피해를 당했다. 하루하루 살아내는 일조차도 쉽지 않을 건데, 뭐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. 그리고 자신의 피해를 스스로 이제 입증해야 되죠. 씁쓸합니다. 어떻게 되겠습니까? 살아도 사는 게 아닐 거고, 정말 오랫동안 힘들어하며 살 건데,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. 대한민국에 법 따위는 없는 것 같아. 기득권들, 자기들만을 위하고 자기들이 저 사람들을 사시로 몰고 있고 궁지로 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한쪽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해서 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, 이놈의 나라는 뭐 하고 있는 걸까? 문재인 정부라고 하는 놈들은, 이전 정부는 저런 짓거리를 저지르고도 그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걸까? 그냥 사람 좋은 척하고 입 다물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. 전세 대출을 너무 방만하게 해준 탓에 저런 일이 벌어졌다. 그리고 저들은 나라가 사실상 저런 사기판을 만들어준 공범이기 때문에 쉽게 저 상황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.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듭니다.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 때는 정말 정말 조심하며 살아야겠죠.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. 아무도 도와주는 아군이 된다,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. 그보다는 언제든지 삶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, 힘들 수 있다. 그리고 내가 피해자가 될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. 그러지 않으면 점점 더 어려울 겁니다. 삶이 참 무섭죠. 뭐이 모양인가라는 생각이 들죠. 나라가 왜 이럴까? 왜 이런 생각이 당연한 걸까? 잘 살아야 됩니다.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절대로, 절대로 뭔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. 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. 우리가 자산 관련해가지고 전세든, 매매든, 아니면 뭐, 투자든 뭐든 간에 함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. 조심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염려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. 그거 말고는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전세 사기? 뭐, 나라가 사실상 그러한 여지들을 둔 거기 때문에 함부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안 믿어야 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. 잘못 믿었다가는 인생이 다 날아갈 수 있다라는 거. 나라도 믿지 말라는 말씀도 드립니다.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의 삶이 안전해지면 좋겠는데, 안전해지는 것조차도 국민들 개개인의 몫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.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. 그렇기 때문에 더 두려워하고 더 염려하고 함부로 조그마한 이익이라도 기대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